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함익병 원장님께 손 들고 함 물어볼게요. 네? 피부가 좋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도자기 피부 같다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뭐 여성들의 전체적인 로망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뭐 한국 여자들 피부 좋다 소문 많이 나 있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또 더욱더 피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뭐 여러 가지 트러블 중에서 이제 좀 색소 침착 같은 거, 그렇죠, 잡티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고민인데, 그 이 조선 백자에 이제 흠이 나기 시작하죠. 네. 얼룩이지기 시작하고. 저도 사실은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그렇지 잡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난 피부가 까무잡잡하니까 잡티가 없구나 이러고 평생을 살았는데, 네, 이 어두운 까무잡잡한 피부에도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몇 살 때부터 생겼어요? 한 2, 3년 전? 그렇죠. 거의 딱 한 마흔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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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깨끗한 우리 도자기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그냥 가만히 창가에 둬도 이게 낡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탈색도 되고, 그쵸, 낡고 그런다고요. 변색도 되고. 우리 피부는 늘 밖에 다 다니잖아요. 네. 온갖 거 다 바르잖아. 묻히잖아. 그 뭐 흠이 안 생기면 이상하죠. 흠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이 관련된 궁금증, 잡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잡티의 모든 것 손 들고 함 물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기미입니다. 기미. 기미. 네. 1위가 여성들 피부 고민 1위가 기미래요. 기미죠. 저는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하면 원장님이랑 처음 방송할 때, 네, 기미에 대한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네,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여쭤봤냐면은 저 코에 있는 거 이거 기미 아니에요? 이랬어요. 제가 잡티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생겼어요. 근데 지금 생긴 것도 기미는, 기미는 아니에요. 어? 아니 기미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잘 안 보이죠? 화장에 가려가지고. 여기 딱 요렇게 양쪽으로. 기미 아니에요. 아니요? 네. 다행이다. 네. 그럼 일단 기미가 뭔지 좀 자세히 그러니까 설명 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일단은 또 이거 저희 냉정한 팩트 폭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자들, 남녀 구별할 거 없어요. 여자가 좀 더 많죠. 네. 얼굴에 갈색 반점이 생기면 딱 두 가지를 먼저 나눠야 돼. 네. 하나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생긴 유전성 질환인지, 네, 아니면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만든 병인지. 뭐 햇빛 많이 보거나 이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일단 나눠야 돼요.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는 정말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내 팔자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팩트 폭격을 하는 건데, 기미 주근깨는 유전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있는 자리에 나도 아니요, 생길 가능성? 아빠가 있든 엄마가 있든 고모가 있든 삼촌이 있든 이모가 있든, 네, 그거는 상관없어. 내 윗대예요. 어쨌든 있으면? 있으면 그때부터 나온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 기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죠. 있죠. 아 진짜요? 네. 나이가 들었는데 기미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없는 사람 없어요. 안 생길 사람 안 생겨요. 생길 사람만 생겨요. 나 무조건 나이 들면 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잡티. 아. 잡티 근본에서는 늙으면 늙을수록 이제 개수가 늘어나죠. 네. 진해지고. 아. 그래서 잡티, 흑자, 금버섯 뭐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후천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 이걸 딱 나눌 줄 알아야, 네,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정해지죠. 아. 자, 그럼 기미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없애요. 못 없애는 거예요. 흐리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흐리게 한다. 덜 생기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기미가 언제 처음 생기느냐? 네. 첫 번째 임신 때 나타나요. 기미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인데, 네, 이거를 기미를 확 나쁘게 하는 게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임신을 할 때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 레벨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애기 낳고 난다. 옛날에 애기 또 둘, 셋 낳잖아. 이건 진짜 몰랐네. 네. 둘, 셋 놓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기미가 누적적으로 진해지고 나이도 들어서 멜라닌, 그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멜라닌이 더 늘어나. 그래서 나이 들면 더 진해지는 거야.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참. 아. 인생의 훈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임신 안 하면 안 생겨요? 거의 안 생겨요.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출산이 적기 때문에, 네, 기미가 덜 생기죠. 그런데 피임약을 많이 먹으면 기미가 생기죠. 피임약 여성으로 문제잖아.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피임약 먹는 걸 내가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 피임할 수 있는 방법이 세고 늘렸는데. 와, 이거는 모르고 먹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피임약 먹고 생긴 기미는 약도 없어요. 맙소사. 그 임신에서 생긴 기미는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에이. 그리고 그건 약 쓰면 잘 들어요, 또 이상하게. 근데 인공적으로 피임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생긴 진해진 기미 있잖아요. 에이. 답이 없어요. 약 써도 잘 안 들어. 이거 너무 중요한 정보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여성이 첫 번째 임신할 때 이제 호르몬이 올라가기도 하고 피임약 먹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호르몬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햇볕을 많이 받으면 그럼 이제 그 세 가지가 딱 합쳐진 기미가 촥 생겨요. 그러면은 이 유전적인 거랑 호르몬 빼고 자외선만으로는 기미는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아하. 생기면 그건 전부 다 잡티예요. 전 왜 양쪽이 같이 생겼죠? 전 그래서 기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화장을 치우고 얼굴을 보는 민낯을 보는 사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미는 안 보여요. 이렇게 봐도 기미는 보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그럼 그냥 자외선 때문에 뭐 생긴? 예, 에이징 체인지로 잡티가 생긴 거예요. 아, 근데 왜 대칭, 기미가 꼭 대칭으로 생긴다면서요? 기미는 대칭으로 생기는데 네. 큰 붓으로 쭉 거는 모양이에요. 아, 요거 아니에요. 아, 점점이 아니고? 점점이 아니에요. 기미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 되는 붓으로 이렇게 착, 착 그은 모양이에요. 띠처럼? 띠든 아니면 넓은 폭의 띠가 되든 반드시 연속되어 있는 띠 모양으로 생기지 이렇게 생긴 기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할 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던 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거든요. 약간 볼터치처럼? 네, 예, 예,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 기미는 어쨌든 한번 생기면 완전 영구 제거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다음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기미 제거하는 레이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때뿐이에요. 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아. 네. 자, 그래서 기미를 치료하는 기본 원칙은 1번 제전제가 뭐냐면 아, 이게 체질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햇볕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몸에 딱 배야 돼. 이런 사람이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강박적으로 발라야 돼. 2시간마다 발라야 돼. 그래서 컴팩트에 보면 SPF 한 20, 30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계속. 햇볕 나가기 전에. 그쵸, 그쵸. 골프 칠 때도 난리 나거든요. 네. 골프 칠 때 아예 그냥, 골프 칠 때 아예 그냥 이거 하는 게 나아. 붙이는 게 나아. 맞아, 맞아. 네. 그거 하기 힘들어.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로 피임약 먹으면 안 된다. 아. 아, 피임약은 되게 진짜. 네, 그 다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생긴 기미 색깔, 갈색을 없애는 방법은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멜라닌 크림 바르면 돼. 우리 이승락 선생님이 만드신 거. 아,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어요? 바르고 있는 동안에 색깔이 빠지죠. 근데 그게 또 올라오는 거구나. 아, 근데 금방 또 올라오죠. 아, 또 올라오고. 네. 호르몬 때문에 또 올라오죠. 또 올라오죠. 아,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없어야 되고 약간 호르몬 수치 빡 올리는 게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임신과 피임약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 되면 또 피임 호르몬이 떨어질까요? 호르몬 떨어지는 거? 폐경되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나이 들면 이제 건버섯이 생기죠. 네. 뭐든 생겨. 그래서 기미가 생겼어. 딱 생겼으면 자외선 차단제. 그다음에 피임약 먹지 말기. 네. 그다음에 병원에 오면 멜라닌 크림이라고 네, 한국인 여성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미백 연구가 있어요. 네. 그걸 바르시면 돼.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데. 깔끔해요. 네, 깔끔하게. 네. 돈도 얼마 안 들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미만큼 또 골치 아픈 잡티가 점, 주근깨, 그리고 이건 잡티랑은 좀 다르지만 여드름이 있습니다. 점은 뭐 한 번쯤은 뭐 많은 분들이건 적은 분들이건 지워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무서운 소문이 하나 있거든요. 뭐야? 점 많은 사람은 암 발병률이 높다. 누가 또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어? 어? 점이 많은 사람은 이게 그 악성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꼭 그렇진 않고요. 아니에요? 예. 예, 일반적으로 점하고 검버섯은 또 다른 거예요. 네. 점이라는 거는 근데 유독 점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그게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디스프라스틱 니발 신드롬이라고 하는 특별한 증후군을 하는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아. 극소수의 사람이야. 100만 명 중에 아니 1000만 명 중에 한 명, 두 명 있어. 우리 5000만 명이 한 대여섯 명 있을 거야. 아, 그러니까 점 많다고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100만에 하나 뭐 발생 빈도도 조사도 안 돼. 한 명 나오면 피부과 의사들이 다 모여갖고 사진 들고 공부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케이스 리포트라 그래요. 그런 네네. 거를. 그게 언론에서 써버리면 점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병원에 막 점 환자들이 몰려와요. 또 신문을 보고. 괜찮나. 또 확인해야 되니까요. 네, 확인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이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10대 10개, 20대 20개, 30, 30대 30개 이렇게 자기 나이 곱하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점이 내가 기수가... 빨가벗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에 계속 세보시면은요. 네. 지금 다 됐으면 한 4, 50개 나와요. 아, 그럼 점도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거네요, 조금? 그렇죠. 그게 다 에이징 체인지니까. 아...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아하. 다만 이제 우리가 오래 살다가 보니 네. 점 중에 악성으로 변하는 모양이 있어요. 어, 그건 알아야 되겠다. 요것만 알면 돼. 그걸 어떤 걸로 확인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늘 있던 점인지 아닌지를 요걸 우리 점이라고 해요. 요 그냥 아주 요 좋다. 아주 그냥 볼록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모양이 요대로 있었는데 나이가 들었어.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봤어요. 네. 근데 있었어. 근데 또 한 몇 달 있다가 봤는데 있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커져 있어요. 사이즈가 갑자기 커지면 여기서 말하는 갑자기는 몇 달 안에 눈에 보일 만큼의 변화예요. 10년 지나면 이렇게 커져요. 이거는 아,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네. 그럴 때 의심해봐야 돼요. 아, 갑자기, 갑자기 커질 때.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는데 경계가 요거 매끄럽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이제 피부라고 치면 이게 경계가 매끄럽잖아요. 네. 매끄러운 경계가 갑자기 지도 모양으로 울퉁불퉁해져. 아... 이러면 이거 신경 써야 돼요.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애가 아니라 네, 매끄러웠는데 매끄러웠는데 변하네. 이게 이제 아메바 모양으로 혹은 아... 지도 모양으로 경계가 좀 이렇게 이레귤라 불규칙하게 네. 되면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점 색깔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색깔이었다고 쳐요. 네. 이게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커멓게 더 어둡게 빨갛게 뭐 하여튼 색깔은 아. 다양하게 푸르죽죽하게 네. 원래랑 달라. 색깔이 되게는 보면 이제 점 색깔이라는 게 진한 갈색으로 모노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투톤, 쓰리톤으로 바뀌어. 그러면 의심해봐야 돼. 예. 그러면은 약간 그 피부암 이런 걸 의심해요? 그 이제 암으로 변할 때 나타나는 육안의 현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좀 관심이 있다. 뭐 집안에서 보면 우리 피부가 너무 하얗고 점이 좀 되게 많다. 그러면 그걸 앞에서 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싹 돌아보고 등지도 봐달라 그러고. 그래서 사이즈가 갑자기 커진다.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색깔이 갑자기 다양해진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변화예요. 그러면 병원에 나오면 돼. 그때 그런 변화를 보고 병원에 가도 하나도 안 늦어. 아, 제가 다리에 점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다가 있어서 네. 제가 신경을 못 쓰다가 골프 치러 나갈 때마다 친구들이 약간 커지는 것 같은데? 약간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런데 몇 년째 계속 약간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커지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누가 봐도 되게 커졌네.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핸드폰 갖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같은 각도로 찍으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확연하게 이건 커졌는데? 이 정도로. 네. 네. 그러면 그때 와도 늦지 않다. 다만 예외적인 데가 있는데 네. 예외적인 데가 어디냐? 손바닥, 네. 발바닥, 네. 여자들 브레이저 라인, 네. 남자들 허리 벨트 라인. 어떤 자리예요? 압박받는 마찰이 자리? 심한 자리에 아, 예. 있는 점들은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떼라. 아, 왜요? 오래 살면 무조건 나쁜 걸로 변하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마찰이 많은 자리에요. 예. 예. 뭐 딱 그게 정해져 있잖아. 네네. 옷 딱딱 닿는 자리. 손발바닥. 그래서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시간 될 때 예. 떼라. 아, 너무 유용한 정보가 많이 생기는데. 요 정도만 많이 생기는데? 있으면, 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네. 갑자기 그 우리 아까 했던 그 디스플라스티 이 영양성 그 니부스 증후군 이렇게 나오면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쵸. 우리도 뭐 한 명 봤어요, 저도 지금까지. 아, 근데 너무 네. 유용하다. 그런 게 신문에 나오는 순간 갑자기 이제 병원이 바빠져. 그 왜 그런가 몰라서 보면 신문에 어느 신문에 네, 그게 나왔어. 자, 이번에는 셀코TV 커뮤니티에 구독자분이 주신 질문이래요. 네. 점을 뺀 자리가 불그스레하게 자국이 남아서 네. 점을 뺀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어떤 레이저를 해야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점을 계속 빼도 계속 나는데 안 날 때까지 레이저로 계속 없애면 결국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자, 이거 이 피부 모식도를 하나 나중에 또 올려주세요. 저 사실 그 점짜리가 제가 하나 있어요, 얼굴에. 네. 어디요? 계속 빼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딴 건 다 빠지는데 근데 꼭 이래요. 지금 이분 질문 주신 것처럼. 네,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3층으로 돼 있어요. 이건 맨날 피부 얘기할 때마다 늘 했던 네. 얘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색소모반, 점이라고 하는 거는 표피하고 진피 중간까지 정도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아이스크림 파내듯이 파내버리면 네. 끝나죠. 살짝 덜 빠진 거 한 번 더 올라오는 거 한 번 제거하면 돼요. 네. 그러면 끝나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 어디 있냐. 피하 지방의 점에 뿌리가 있어. 아.
우리가 보통 흉 안 남게 팔라 그러면 어디까지 파요? 표피, 진피 가운데까지만 파요. 네. 전체 3층에 1.5층까지만 판다고. 어.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무조건 흉져요. 아. 1.5층까지만 파. 네. 그러면 싹 없어져. 다시 채울 때 쓰고 올라와. 어. 또 1.5층까지만 파. 또 올라와. 그럼 뿌리는, 걔는, 뿌리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걔는 영원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점은 우리가 그걸 진피무반이라 그래갖고 이름이 네. 따로 붙어요. 진피무반은 뿌리가 진피의 하부나 피하 지방에 걸쳐 있어요. 이거는 성형외과에서 익시전 떼내야 돼. 아... 도려내서 어디까지 피하 지방까지 완전히 뿌리를 도려내고 잘 예쁘게 꼬매줘야지 재발이 없어요. 아니 근데 피하 지방까지 도려내면 흉지는 거 아니에요? 잘 꼬매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잘 꼬매면 흉이 안 남죠.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레이저로 파내면 이렇게 원통으로 파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뚫려. 100% 흉지죠. 아... 근데 요거를 원통으로 파내고 원통으로 파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 타원형으로 이렇게 파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레이어 바이 레이어 층별로 딱 꼬매주면 예,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그런 걸 예쁘게 잘하니까 그래서 성형외과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점을 빼기 전에 네. 직경이 5mm가 넘어가면 대부분 다 진피모반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경 5mm, 0.5cm가 넘어가는 건 처음부터 뭘 해야 돼? 성형외과에서 예쁘게 도려내고 아니면 피부과 중에서도 피부외과라고 이 저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는 가면 피부외과가 따로 있어요. 성형외과 세만큼 수술을 잘해. 쌍꺼풀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점들을 예쁘게 제거 잘해요. 피부암이나 그런 걸 제거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피부외과. 네.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아하. 그냥 일반 색소 모발은 레이저로 빼면 되는데 직경이 되게 3mm 넘어가기 시작하면 진피 모발일 가능성이 되게 아하. 많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5mm 이상은 무조건 외과적인 방법으로 절제하는 것이 제일 한 번에 끝나고 깨끗하다. 네. 이분에게도 굉장히 확실한 답이 되어드렸을 것 같아요. 자꾸 빨개지는 이유가 뭐냐면 깊이 파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뿌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빨개. 아. 이분은 답은 한 번에 도려내는 거예요. 그 크기가 크지 않으면 그냥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크기가 크지 않아서 그냥 뒀거든요. 네, 둬도 돼요. 한 15번 빼다가 포기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잡티와 관련된 또 다른 구독자님 질문이 있어요. 네. 병원마다 어떤 분은 편평사막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검버섯이라고 하는데 네. 몸에 많이 납니다. 네. 얼굴이랑 목은 주기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아서 깨끗한데 몸에는 엄청 많고 크기도 커지고 색깔도 짙어져 있습니다. 계속 생기고요. 네. 이런 거 왜 생기는 건가요? 아 이게 이제 검버섯하고 편평사막이는 감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딱 얼굴에만 요 병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만 한정적으로 다양한 사이즈이긴 하지만 쌀알 크기부터 콩알 크기 정도까지 갈색의 반점이 쫙쫙 맞는데 만져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나이가 30살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별 못해요. 검버섯도 살짝 올라와요? 만지면 네. 편편한 검버섯은 잡티라 그래요. 아... 우리가 이게 갈색이 보이는데 눈 감고 손으로 싹 만졌을 때 이렇게 네. 이게 그냥 매끄러우면 흑자, 잡티라 그러고 만졌는데 약간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검버섯 아니면 편편사막이에요. 아 이거 잘 구분해야 되겠네요. 그게 완전히 구별이 치료가 달라서 그래요. 아. 이게 맨들맨들한 이런 그 흑자라고 얘기하는 잡티, 네. 예, 뭐 노인성 흑자, 흑자, 잡티 다 같은 얘기예요. 네. 이거는 약 바르면 다 없어져요. 바르는 약이 잘 들어. 네. 근데 만졌는데 이렇게 만졌는데 살짝 약간 올라왔다. 들려. 네. 손에 걸리거든요. 네. 우리 손이 눈보다 훨씬 정확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매끄러우냐 튀어나왔냐는 눈으로는 몰라도 손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은 화장 지우세요. 그리고 만지면 어떤 사람은 왜 꼭 만져야 돼 보면 알지 이러는데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만져서 튀어나오면 레이저 해야 되고 만져서 매끄러우면 약 바르면 돼. 아, 이거를 눈으로보다는 손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근데 어쨌든 편평사막이랑 검버섯은 둘 다 튀어나와 있다. 둘 다 튀어나와 있어요. 네. 모양도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구별하는 건 오로지 나이예요. 아. 20살짜리가 생겼으면 아이고 편편사막이에요. 50이 그러면 아이 그건 검버섯이야. 이래도 거의 맞아. 왜냐면 나이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30, 40대 오면 네. 나이로도 구별 못해. 그거 어떻게 해요? 조직 검사 해봐야 돼요. 아, 근데 잠깐만 조직 검사까지 해야 될 정도로 치료가 달라져요? 예후가 완전히 다르죠. 아. 검버섯은 늙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져줘. 갈색이 진해. 네. 그럼 레이저로 날려버리면 돼. 네. 그럼 그게 싹 없어져요? 없으면 끝나요. 혹시 그러면은 피부가 검은 사람, 흰 사람 이렇게 나눴을 때
그거에 따라서도 좀 시술 효과가 그게 제일 큰 효과예요. 아 제일 커요? 아. 이르니 내가 같이 방송하는 걸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지. 너무나 정확한 질문을 한 거예요. 피부가 하얀 사람이 하면 결과가 좋아요. 그래도 피부 타입이 까마잡잡한 사람, 밖에 나갔을 때 햇볕 보면 새까매지는 사람 있죠. 네네네. 이 사람들이 PIH가 많이 남아요. 아하. 그래서 피부가 뽀얀 사람, 아, 저 사람을 하면 결과가 좋겠구나. 아, 이 사람을 하면 색소 침착이 좀 오래 가겠구나. 그래서 설명을 미리 하죠. 네. 그래서 환자분은 햇볕을 잘 피해야 되고 연고도 더 오래 발라야 되고 결과가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하시려면 하세요. 고민이 되게 많으면 환자한테 그러죠. 한 개만 해보세요. 한 개만 해보고 한 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맞죠. 다 하시든지 그것도 괜찮은 결정하세요. 방법이네요. 이제 이게 이제 신중한 방법인데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이것도 경쟁이 붙어갖고 환자 한 명 오면 이제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서둘러서 막 하라고 하는 병원은 내가 환자분들한테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면 모른다니까요. 결과가 다 달라. 그러니까. 자 근데 어쨌든 검버섯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검버섯은 그냥 노화니까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네. 편편사막이는 다르다는 얘기죠. 바이러스 감염증이야. 아. 바이러스가 피부에 감염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레이저 해도 무조건 재발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면역 치료를 해야 돼. 치료 방법이 완전히 족보가 달라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를 해야 돼. 야, 그러면은 30, 40대 왔을 때 구분 안 갈 때 좀 어렵네요, 이거는. 그때 이제 하나를 이제 그것도 해보는 거죠. 아. 그 진단 목적의 치료를 해보는 거예요. 네. 했는데 제거가 잘 되면 당신 검버섯이었어. 치료 끝. 근데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와. 그거는 편평사막이. 아, 그럼 이 구독자님도 이거를 그렇게 저기 계속 같은 부위에서 재발됐다 그러면 네. 뭐 몇 번 했는데 재발됐다 그러면 거의 그는 편편사막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리고 그는 뭐 바이러스니까 자꾸 새끼치죠. 옆으로 번지고 커지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면역치료를 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치료. 지금까지 잡티에 대한 얘기 쭉 했습니다. 원장님이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면은 약간 요거는 꼭 없애는 게 좋다. 요거는 웬만하면은 좀 치료해가지고 뭐 요건 빼는 게 드라마틱하다. 뭐 추천하신다면. 침이나 주근깨가 있는 분들은 빨리 그거를 정확하게 피부과 재무리부터 진단을 받고 받아들이면서 미백연고 잘 쓰는 게 베스트예요. 그런데 내가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사이를 보게 생겼어 지금. 그때까지 기미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레브라이트라는 레이저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5번 내지 10번 쭉 연결해서 하면요. 네. 기미가 확 들어가. 아. 그렇게 하고 그냥 좋은 행사 치러. 네. 그리고 끝. 또 올라올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차피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주근깨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뭐 중요한 일이 있다. 선을 봐야 된다. 근데 그러면 한 번은 꼭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 몇 달은 가니까 그런 날 잡아서 한 번 할 수 있고. 네. 검버섯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환갑 기념 선물이나 칠순 기념으로 자식이 해주면 제일 좋아요. 이게 아까 여기서 만져보면 뭐라 그랬죠? 튀어나온 검버섯인데 이거 레이저 하면요. 이거는 예를 들어 뭐 환갑이다. 요즘 환갑 잔치나 칠순 이럴 때 한번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내내 좋아하세요. 한 90대 때까지. 아. 10년 내지 15년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뭐 얼굴이 막 검버섯이 피어갖고 이렇게 두텁게 시커멓게 이렇게 막 있었어. 일주일 딱 고생하고 나면 또 새로운 삶을 또 이제 살아가는 네. 거죠. 그래서 사위분들이 장인장모 칠순잔치 선물로 내가 권한다 그러면 튀어나온 검버섯, 진한 갈색의 튀어나온 검버섯이 있으면 해드려라. 뭐 좀 작으면 개수가 많지 않으면 100만원, 아주 많으면 2-300만원까지 드는데 네. 외국 여행 보내주는 것보다 평생 좋은 소리 듣는다. 왜냐면 튀어나온 검버섯이 레이저로 제거하면 결과가 제일 좋아요. 제일 딱 드라마틱하게 제일 보기 흉한 검버섯이 제일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흐릿한 거 있잖아요. 그 레이저 잘못 건드리면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시커멓게 탁탁탁 있는 검버섯 있죠. 네. 그런 거 없애고 나면 뭐 남은 여생 내 우리 사이 최고야 고마워 볼 때마다 버린듯이 생생대는데 자기 너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너무 좋죠 서로서. 네, 네, 네. 굉장히 마음이 갑자기 홀가분해지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나이 들어서 이제 검버섯 놀라고 있죠. 큰일 났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보기 흉한 걸수록 치료가 네. 잘 돼요. 요거는 그냥 날려버리면 된다. 네, 한 번에 그냥 쫙 날리면 10년, 15년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꼭 해드린다 그러면 뭐 환갑이든 칠순이든 네. 어르신들 얼굴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한번 자녀분들이 특히 저는 권해드리는 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장인은 사위가 네. 데리고 오면 이제 효도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답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잡티 없는 도자기 피부가 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좀 실천하기 좋은 딱 한 가지를 추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네, 자외선 차단. 무조건? 예. 네. 그거는 이런 얘기하면 초등학생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애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까요? 무조건. 아, 초등학생인데 좀 냅두면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제가 말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네. 꼭 바르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30대쯤 30대? 되면 신경 그래요? 써서 좀 챙겨라. 그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우리가 젊고 몸이 이제 계속해서 이게 재생이 잘 될 나이 때 성장을 20살까지는 성장이거든요. 네. 성장이니까 물론 자외선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발라주는 건 좋지만 네. 애들 밖에 나 막 뛰어노는데 너 일로 와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가 놀아야지 이거는 좀 심하고 모자나 씌워서 내보내. 한 서른부터 한 30대부터는 내가 이제 생활에 여유도 좀 생기고 야외 활동할 때 신경 써서 바르고 다녀라. 그 정도만 해도 또래보다 10년 내지 20년은 이제 드디 갈 수 있다. 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네. 잘 바르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답변이 유익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조태구알이라 그러죠? 네, 꼭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